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좀 많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그 내부 사정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심심찮게 여러분들 이렇게 북한 식량 사정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실립니다. 아사 속출, 그리고 또 아시아 자유방송인가 하시는 데는 식량이 없나 돈이 없나, 한국일보가 아사의 집단 탈옥 소식까지, 이게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북한 사정이 좋아졌을 리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기사들이 뜸합니다. 비교적 공신력 있는 미국의 소리 VOA에서 과거에 이제 북한을 도왔던 그런 나치오스 전 국제개발서 처장이 북한 식량난 위기 수준, 국제지원 부재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또 2월 달 무렵에 나왔습니다. 좋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BBC 방송에서 특집을 다뤘네요. 북한 식량난이 최악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상당히 취재가 충실합니다, BBC 방송이. 그리고 뭐 아직도 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영국이 그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이 북한에 있는 그런 내부자의 그런 목소리를 세 분을 모셔가지고 이 내부자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국내 신문들은 짧게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층 인터뷰죠. 그 통계 수치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북한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제가 볼 때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BBC 뉴스가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내가 아주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BBC가 세 사람을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세 사람하고 직접 이렇게 평양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취재 기사를 썼는데 아주 괜찮네요. 참 여러분, 이런 BBC 방송 뉴스를 보면서도 지금 북한이 이제 김씨 왕조지 않습니까? 이씨 왕조를 겪다가 36년간 일제 치하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 왕조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은 구한말, 조선조 말기에 무능한 여러분들 지배층과 무능한 조상들이 내린 의사결정 판단을 인해 가지고 한쪽은 운 좋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쪽은 지금도 가난과 빈곤과 이런 포각정권 밑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후손들이 또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행돼 가지고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대법관들은 덮고 현 정부는 무관심하고 국힘당은 채용 비리만 따지고 직접 여러분들 그 부정 선거를 추진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나중에 다 벌 받습니다. 구한말에 여러분들 조상들을 보고 당신들이 좀 잘했으면 우리가 잘 살을 건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해야 뭐 후손들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본인 인생도 고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세 분 가운데 명숙이란 분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가명입니다. 명숙이란 분을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북한에 거주하는 3명의 북한 주민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북한 당국이 3년 전에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처음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을 저희들이 전합니다. 굶주림과 잔인한 단속과 탈출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국경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네요. 이 명숙이란 분은 중국에서 여러분들 약물을 떼와가지고 의약품이죠. 그것을 소매로 해가지고 비교적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웃입니다. 이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통제가 되고 단속이 심하고 하니까 그 의약품을 소매하던 것이 지금은 뭐 장사 거의 안 되는 모양입니다. 2020년 1월 27일 북한은 대유행에 대응하여 국경을 강타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식량과 상품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BBC 방송 국내 취재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일리 NK의 도움으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3명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식량 사정이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BBC 뉴스를 두 차례 걸쳐가지고 상시하게 여러분들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어떤 외부인의 시각이나 그 다음에 통계 자료보다도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처럼 생생한 게 없을 것이다. 식량 사정이 아주 악화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북한도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서가지고 가족의 주요 소득자가 되는데 남성들이 버는 빈약한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라는 것은 거의 화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좋았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나면 옥수수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일반 쌀을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배고픈 이웃들이 음식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최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의약품 소매업을 했던 명숙이란 분을 또 소개하고 그 다음엔 찬호란 분을 또 소개합니다. 이런 아마 북한의 중국과의 그런 국경 변경 작은 소도시에 사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국경 부근에 사는 건설 노동자 찬호 씨는 처음에는 코로나로 죽을까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특히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서 굶주린 첫 번째 가족은 어머니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하기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음식을 구걸하며 가능한 오래 그녀를 살렸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를 받은 엄마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아들 중 한 명이 이 찬호 씨의 지인 아들 중 한 명이 영양실조로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찬호 씨는 갑자기 얼굴이 부어오른 것을 기억합니다. 일주일 안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반도의 남쪽에서 이렇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만 최소한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김씨 왕조가 왜 비롯됐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무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당신들 진짜 잘하라고. 지금 세대들 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반도의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어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된다 이야기죠.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나라에서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겠나 생각해봐라 이야기.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저는 BBC 뉴스의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우리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여러분들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 고생 안 해?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이 절망적인 지옥에 영원히 살아있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럴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은 겁니다. 이 절망적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치른 공직선거입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그들은 훔쳤나.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도둑놈들 시리즈가 4권이 나왔습니다. 4권은 4.15 총선, 2, 3권은 대선, 1권은 총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권 더 나올 것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 현장을 장악했나. 여러분 선거 문제가 강 건너 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문제이고 내 자식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